표고버섯밥, 콩나물 표고버섯밥. 반찬과 함께 맛있게. 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만원으로 장보기 콩나물 버섯밥과 함께 반찬 만들어봐요. 우선 깍두기 준비하고 갈게요. 깍두기가 너무 맛있게 만들어져서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장보기는 쿠팡 새벽 배송으로 장을 봤는데 무가 작더라고요. 그런데 맛있습니다. 무는 2.5cm 정도로 잘라주세요. 한 입에 아삭아삭 씹어 먹기 딱 좋습니다. 마트 가면 큰 무 샀다가 후회를 하는데 오늘은 작은 무가 아쉽습니다. 소금 2스푼 넣고 15분 이상 절여주세요. 저는 꽃소금으로 무도 절이고 간도 맞춰요. 콩나물 표고버섯밥 재료 알아볼게요. 애정하는 TV 프로그램 삼시세끼가 돌아왔어요. 표고버섯밥은 콩나물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표고버섯은 깍두썰기하면 먹기 편하고 모양대로 썰어주면 버섯 넣은 티가 납니다. 작은 양파는 반개, 큰 양파는 4분의 1개 준비해주세요. 얇게 채 썰어줍니다. 버섯과 양파 살짝 볶고 갈게요. 식용유 한 스푼 넣고 양파 먼저 볶아주세요. 불세기는 중불. 버섯 넣고 볶아줍니다. 양조간장이나 진간장으로 간을 하거나 소금으로 살짝 간해주세요. 밥 색깔 나게 소금으로 간했습니다. 조금만 더 볶아주세요. 쌀 2인분 씻은 후 멸치 육수로 물을 맞췄어요.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평소보다 물을 조금 적게 넣습니다. 콩나물, 버섯, 콩나물 넣고 일반 취사로 표고버섯 된장찌개 재료 알아볼게요. 찌개도 먼저 올려두어요. 큰 양파 4분의 1개 깍둑썰기, 감자 1개 반달썰기, 대파 썰어놓고 표고버섯 2개 썰어주었습니다. 표고버섯 기둥도 함께 넣을게요. 냉장고에 남겨두었던 애호박 4분의 1개 4등분 후 썰어줍니다. 양파, 감자, 대파, 표고버섯, 애호박, 멸치 육수 600ml, 된장 1.5스푼, 양파와 감자 넣고 끓여주세요. 표고버섯 볶음 먼저 만들어 볼까요? 양파 4분의 1개 채 썰어 주는데 이건 좀 얇아요. 그래서 이건 콩나물 볶음을 사용하고 표고버섯을 먼저 썰어 줍니다. 표고버섯 기둥도 준비해 주세요. 표고버섯 볶음에 넣을 양파는 두껍게 썰어 주세요. 대파 송송송 썰어 줍니다. 식용유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양파 먼저 볶아주세요. 불세기는 중불. 표고버섯 넣고 볶아주세요. 버섯은 간을 먼저 맞추면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볶으면서 기름으로 코팅을 해줍니다. 참기름 한 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고소한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소금 조금 넣고 간을 맞춰주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콩 발효액 연두 반 스푼. 다시다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대파 넣고 마무리 볶기. 첫 번째 반찬, 표고버섯 볶음 나왔습니다. 매콤 콩나물 볶음, 재료 알아볼게요. 얇게 썰어두었던 양파 4분의 1개,
콩나물밥에 넣었던 두 줌 빼고 남은 콩나물. 콩나물은 미리 씻어 물기를 빼놨어요. 불 세기는 중불. 뚜껑 덮고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콩나물이 가라앉으면 아래 양파와 골고루 섞어줍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연두 한 스푼 골고루 섞어주세요. 소금 0.3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돌아온 삼시세끼 보다가 콩나물 추가했어요. 콩나물밥에 넣고 남은 콩나물은 간단하게 반찬 만들기. 고춧가루 두세 스푼으로 매콤하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대파 넣고 마무리. 싱겁지 않은지 한번 맛보세요. 콩나물 볶음 나왔습니다. 깍두기 재료 알아볼게요. 절여진 무는 물기를 빼주세요. 만약에 절여진 무가 짜다면 물에 헹궈준 후 물기를 뺍니다. 대파 송송송 썰고 물기 뺀 절인 무를 준비. 설탕 한 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다진 마늘 한 스푼, 새우젓 한 스푼, 고춧가루 세 스푼 그리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깍두기가 너무 맛있게 돼서 밥을 더 먹게 되었어요. 새우젓이 시원한 맛을 더해준 것 같습니다. 대파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벌써 다 먹어서 또 만들어야겠어요. 맛있는 깍두기 나왔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어요. 된장찌개 잊지 않으셨죠? 다진 마늘 반 스푼, 애호박, 그리고 표고버섯. 대파 넣고 끓여줍니다. 양파와 감자가 푹 끓여져서 애호박만 살짝 익으면 돼요. 국물이 끝내주는 표고버섯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메뉴는 콩나물 표고버섯밥 개봉박두. 콩나물을 추가한 표고버섯밥. 솥밥으로 지어도 되지만 그냥 간편하게 전기밥솥으로 만들었어요. 짜잔! 콩나물 표고버섯밥. 잠깐 비주얼 비교하고 갈게요. 골라드세요. 표고버섯밥 먹다가 만들어본 만원으로 장보기. 깍두기, 된장찌개, 콩나물 표고버섯밥, 표고버섯볶음, 콩나물볶음. 혼자 먹는 밥 외롭습니다. 반찬이랑 함께 드세요. 맛있게요. 양념장 쓱쓱 비벼서 별미 콩나물 표고버섯밥도 맛있게 드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